저 유리조각이 살해 수단이 맞나요? 왜 경찰 조서에는 진술이 없었을까요? 딸이고 뭐고 아들부터 살리고자 생각한 거 아닙니까? 왜요? 왜 안 되는데요? 어떤 판사라도 100% 최고형이라면서요? 참여 재판 그게 얼마나 손 많이 가고 공 많이 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. 내가 죽였어! 내가 죽였으니까! 그 정보 어디서 얻었어요? 근거 없기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사진 한 장일 뿐이잖아요. 그렇게 말렸는데 왜 내 말 안 들었어요? 당장 질 것 같은데 어떡해요? 지금 정전 때문에 게임 끝난 거 안 보여요? 정재호 씨!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니까요. 나 당신 사수 안 해! 이봐! 남의 인생이 장난이니?